충북에서도 태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다른 태풍이 충북을 향해 북상 중이어서 비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들이 방역을 강화한 안심식당 인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2학기에도 등교 수업이 차질을 빚자 학교 급식 납품 농가들이 또 판로가 막혀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온라인 상담으로 수출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사이버 마케팅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 뉴스입니다. 한반도 동쪽을 관통하며 큰 피해를 남긴 태풍 마이삭은 충북 곳곳에도 크고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집중호우에 집과 차량이 침수되고 강한 바람에 철문이 쓰러져 사람이 다치는가 하면 과수원 낙과 피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른 가슴 높이만큼 물이 찬 지하차도에서 소방구조대가 승합차 안에 고립된 60대 남성을 구조합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지하차도가 물에 잠긴 줄 모르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좀 무리해서 이렇게 지나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운데까지 가시다가 이제 차량 시동등 꺼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한 상황이에요. 밤사이 급격히 불어난 강물에 2층 주택에 고립된 부부도 소방사다리와 밧줄을 이용해 바깥으로 탈출합니다. 이틀 사이 최고 150mm가 넘는 비에 영동에서는 주택 두 채가 침수됐고 금강지류인 초강천 제방이 100m 넘게 유실됐습니다. 계단 반 정도의 물이 3시간에 차더라고요. 여기 1층에 가구 같은 거 있었던 거 세탁기 같은 게 다 떠내려갔어요. 침수 피해를 당한 주택 마당입니다. 밤사이 흘러넘친 하천물이 주택 계단을 덮치면서 철제 난간까지 모두 뜯겨나갔습니다. 곳에 따라 한때 시속 90km에 가까운 돌풍이 불면서 강풍 피해는 더 심했습니다. 오늘 아침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60대 청소부가 강풍에 쓰러진 철문에 부딪혀 머리를 다쳤고 제천 아파트 단지에서는 강풍에 베란다 창틀이 빠져 소방당국이 출동해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진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건물 유리창이 깨졌고 청주의 한 고등학교는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도로 옆 전봇대가 쓰러지고 상점 간판이 떨어지는가 하면 곳곳에서 가로수 수십 그루가 넘어졌습니다. 강풍에 부러진 나뭇가지가 전선을 덮치면서 청주와 충주, 영동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모두 3,500가구가 한때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과수원에서도 강한 바람에 전체 열매의 10% 정도가 바닥에 떨어지는 등 낙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봄철 냉해에 여름철 과수화상병 그리고 태풍까지 농민들은 망연자실에 빠졌습니다. 사과 스크래치가 발생이 돼요. 이제 그 가지기스는 또 정품으로 사용이 안 되고 비품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 피해가 나오죠. 장대비에 대청댐과 용담댐이 다시 방류를 시작하면서 하류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긴장의 밤을 보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갔다는 안도도 잠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오는 7일쯤 충청북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외식업계들이 안심식당 지정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음식은 덜어 먹고 수저통을 없애고 이런 3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거리 두기는 여전히 고민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청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은수 씨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안심식당에 맞게 운영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위생도 수저 관리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저희는 네. 지금 뭐 수저통 예전에 썼는데 지금은 다. 없으시네요 지금? 예. 칸막이를 새로 만들고 손님이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바도 줄였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손이 더 바빠졌습니다. 아예 테이블을 줄이는 곳도 생겼습니다. 최근 가게를 옮긴 이 음식점은 기존보다 테이블 수를 30% 이상 줄이고 이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림막을 아예 인테리어로 활용했습니다. 다 뺐어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손님들도 더 부딪히지 않고. 평일 점심시간. 취재팀이 실제 안심식당을 이용해봤습니다. 방문록 작성과 발열 체크는 기본.
종업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합니다. 손님마다 수저를 따로 가져다 주고 음식도 덜어 먹습니다. 지난달 코로나 재확산 뒤 이런 3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이 충북에서만 한 달 사이 300곳이 넘게 생겼습니다. 고객들한테 만족도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안심식당이라고 해도 2m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상대적으로 영세한 일반 음식점일수록 비용 부담으로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테이블이 몇 개 없는데 거기서 테이블까지 줄여버리면 뭐 배달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가운데 뭐 설치를 한다는 게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약제를 도입해 식당 이용 시간을 분산시켜보자고 제안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간대를 한꺼번에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10명 뭐 이렇게 수 단위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생존의 기로에 선 외식업계에 안심식당 확산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등교 대신 원격 수업을 하는 학교가 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급식이 올라야 할 채소들이 제때 출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1학기 개학 연기로 큰 피해를 본 농가들은 급식 납품 중단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친환경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김영인 씨.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 수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면서 고추밭을 모두 갈아엎었습니다. 계약 재배 방식으로 학교 급식에 공급해 왔는데 사실상 유일한 판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거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것도 양도 조금씩 죽여서 이거 계속 관리하면 약값이니 뭐니 더 들어가니까 차라리 포기하겠다. 1학기 계약 연기로 큰 피해를 본 농가로선 또다시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일부 농민은 원격 수업 확대로 학교 납품 물량이 10분의 1로 줄자 밭 관리에 손을 놨고 내년 계약에 맞춰 팔을 심을 시기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애써 심었다 또다시 버리는 건 아닌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아니, 불안하니까 못 심죠. 또 저 심어놨다가 이게 판매처가 막히면 이거 뭐 또 올 봄처럼 또 뽑아내야 되거든요, 사실. 실제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는 급식지원센터 창고에는 친환경 농산물이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 발주 물량이 절반이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은 상반기에 도입했던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꾸러미를 지속적으로 이 코로나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뭐 학년별로 이렇게 꾸러미 보낸다든가 꾸준하게 지속돼야 되는데. 충청북도교육청은 급식 차질로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돕기 위해 다시 친환경 농산물 소비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PC방이 경찰과 지자체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충청북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달 31일 몰래 영업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모 PC방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8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PC방은 정문 출입구를 잠근 뒤 CCTV 화면을 보고 평소 알고 지내는 손님만 몰래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하반기 해외 무역 사절단 파견도 취소되고 화상 상담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 사이버 마케팅이 진화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신병광 기자입니다. 상수도용 강관 등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인도 바이어와 화상 상담이 한창입니다. 아시아 아니면 미국만 수출하고 있습니까? 저희의 타겟은 지금 현재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 아프리카 시장이고요. 당초 계획됐던 현지 방문이 취소되면서 화상 상담으로 인도 진출에 물꼬를 텄습니다. 저희 회사의 존재라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현지에 알릴 수 있는. 콜라겐 원료를 수출하는 또 다른 기업은 한 주 평균 세 차례 화상 상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물을 보며 상담을 하지 못해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집중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본인들이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바이어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담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야기는 오가지 않아요. 9월에 잡혀있던 충청북도의 해외 무역 사절단 파견도 모두 화상 상담으로 대체됐습니다. 인도와 스리랑카, 아프리카 등 새롭게 개척하는 시장들이 주를 이룹니다. 코투라를 통한 바이어 물색 등은 기존과 비슷하지만 대면이 아닌 화상이다 보니 사전 준비에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상 상담이 늘며 협상력도 늘었습니다. 자주 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런 화상 상담에 대한 준비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협상 기술도 많이 늘어서 이 밖에 각 나라별 유명인들을 활용한 마케팅과 판매 지원도 병행돼 화상 상담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들에게 비대면 마케팅이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지난달 음성과 충주, 제천의 제조업체 네 곳에서 기계 게임과 추락 등의 안전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졌다며 안전관리 전문기관 7곳과 함께 대책회의를 여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해당 작업을 중지하게 하고 책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을 놓고 찬반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영동 제1선거구 김국기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남북권의 상실감을 언급하며 제천 이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천 제2선거구 전원표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제천 이전은 모범적인 균형발전 사업이라며 발목 잡기를 그만두라고 반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제천 이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20대가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4단도 김용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외출 사진을 SNS에 올렸다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천시에 접수된 호우 피해 주민 돕기 성금이 9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천시는 성금 4억 3천만 원은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 318가구에 차등 지원하고 4억 5천만 원은 소해농가 643가구에 한 집에 7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천시는 성금 잔액도 피해 주민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